CMB와 대전 시청자 미디어 센터가 함께 만드는 시민 기자 뉴스입니다.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대전 서구 보훈회관에서 진행된 기념식에 윤영순 시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6.25 사변 70주년을 맞아 서구 보훈회관에서 존경하는 영웅들과 함께했습니다. 1926년생 학도병 아버님부터 지금의 대한민국을 싸워 지켜주신 산증이신 영웅들이십니다. 6.25 사변 70주년에 90이 넘는 아버님들 대화도 할 수 있고 건강하셔서 감사했습니다. 글쎄, 6.25라면 처참하게 사람이 많이 죽고 전쟁을 심하게 했기 때문에 아주 생각하기 아주 힘들죠. 사람이 많이 피비린 내는 전쟁이기 때문에 힘들죠. 6.25라면 아주 치가 떨릴 정도입니다. 나이가 90이 넘어 보니까 내가 60까지 살 때 6.25를 어떻게 겪었는지 참 오래도 살았다는 생각이 들죠. 46년도 국방경비대 대전에서 총을 창설해가지고 6.25를 개성 38선에서 6.25를 접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대우까지 가도록 부상을 4번 당했습니다. 4번. 철천지 원수 김일성의 선물만 내 몸에 지금 잔뜩 쟁여 있어요. 파편이 지금 말도 못하게 있죠.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죽은 사람도 많지만 살아왔지만 정부에서 혜택이 주어진 혜택이 형편없기 때문에 너무하죠. 나라에서도. 우리가 아니면 이 나라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이겨내서 싸워서 있기 때문에 나라가 있는 거 아닙니까? 대전광역시 소식지를 보니 2020년 1월 13일에 5개 지휘장 대회 임명장을 수여했고 서구, 동구, 대덕구 3개 지휘장은 재선임되었고 중구 및 유성구 지휘장은 새로이 선임되었다고 쓰여 있네요. 국가보훈처의 코로나19 심각 단계 시향에 따른 보훈단체 운영 지침도 있네요. 첫째, 보훈단체 주관 행사는 해제될 때까지 잠정 연기로 들어가며 두 번째, 보훈단체 중앙회 및 지부 보훈회관은 상근 임직원만 출근하고 세정제 비치, 마스크 착용, 방문자 체온 측정하며 세 번째, 감염 의심자 및 확인자 발생 시 특별 휴가 조치한다고 써 있고 6.25 전쟁 70주년 행사는 6월 2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서울에 서 있다고 합니다. 끝으로 참전 명예 수당 지급이 타지역 부산 같은 경우 총액 28만원인데 대전광역시 전체는 총액 7만원이라고 인상 희망하고 있으며 참전 유공자 미망인 복지수당은 타지역 10만원이지만 대전광역시 전체는 3만원이라고 합니다. 존경하는 영웅 어르신들의 인상 희망사항도 이루어졌으면 하는 소망입니다. CMB 시민기자 윤영순입니다.